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폭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이일 밤 창원과 고성에는 1시간 만에 7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고 곳곳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사고 신고도 600건이 넘었는데요. 긴박했던 현장 모습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던 이일 밤 창원 곳곳은 극심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아파트 계단과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사방에 폭우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고 배수관 역류까지 겹치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2일 저녁 7시에서 8시, 단 1시간 만에 창원에는 74.7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시가 마비됐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물이 안 차냐고 그래서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고 저는 밖을 보는 순간 물이 차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더 올라가, 너무 진짜 당황해가지고 아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불보다 물이 더 무섭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정말 아 진짜 너무 아까는 아찔했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눈물밖에 안 났어요. 창원뿐 아니라 경남 전역에는 시간대별로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2일부터 3일 오전 사이 강수량을 보면 합천 가야산에 307mm가 쏟아졌고 고성과 함안, 창원 등에서 200mm를 넘겼습니다.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곳곳이 범람했던 김해와 양산도 각각 120.5, 137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국지성 호우를 보인 창원은 범람, 침수 등 피해가 264건 접수됐고 이외에 통영, 함안 등 경남 전 지역에서 383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10일 만에 또 찾아온 태풍 미탁으로 경남 곳곳은 마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2일 저녁부터 3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을 관통한 18호 태풍 미탁. 일주일 사이 두 개의 태풍을 잇따라 맞은 부산 지역엔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지난 태풍 타파보다 피해는 적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일 저녁 8시 태풍 경보가 발효된 부산은 9시를 전후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 진구가 160mm로 가장 많았고 북구와 사상구, 강서구, 금정구에 100mm가 넘는 비가 집중됐습니다. 때문에 온천천 연안교와 세변교 등 모두 8곳이 저녁 8시부터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미탁은 새벽 3시부터 비는 일찌감치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강했습니다. 새벽 사이 남한과 북항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잇따른 태풍 발생으로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피해는 지난 태풍 타파보다 적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집계 피해 건수는 모두 144건으로 지난 태풍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졌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8호 태풍 때는 좀 더 많은 피해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걱정한 부분보다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17호 태풍에 대한 응급 복구가 좀 빨리 이루어졌던 거, 그리고 18호 태풍을 대비하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재취약 지역이라든지 안전 뭐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했던 것들이 주요했다고. 한 달 사이 세 개의 가을 태풍을 맞이한 부산.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이제는 곳곳에 남은 태풍의 상처에 대한 촘촘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어떻든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면 주택에 물이 들어차거나 농사를 망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당장 치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어떻게 복구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강풍에 쓰러진 대형 구조물이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고 하천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차량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경찰 등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구역을 진입을 한다거나 주차를 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한 그 차량의 선루프를 하나 창문을 열어놓아 비물이 침투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풍수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유용합니다. 태풍뿐 아니라 홍수와 호우,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과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92%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고, 심한 바람으로 간판이 떨어졌다거나 이로 인해 누군가가 다쳤을 때도 관련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속절없이 떨어져 버린 과일, 강풍에 쓰러진 벼,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데 보험료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사진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현장을 보전한 후에 가입 농축협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해사 현장 기록을 치워버린다든가 그러실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농업 재해 대책법에 따라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밖에 태풍으로 항공기가 결항돼 예정했던 여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숙박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 등의 계약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숨 나는 태풍 피해, 필요한 보험과 보상 방법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얼마 전 태풍 타파에 이어 태풍이 잇따라 남해안에 영향을 줬죠. 그만큼 지반이 물기를 머금고 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산사태나 지반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011년 7월 발생한 강원도 춘천 천전리 산사태. 기록적인 폭우에 펜션 뒷산이 무너지면서 봉사활동에 나섰던 대학생 등 1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지역에 6시간 동안 26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빗물을 머금은 산비탈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처럼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큰 비만 오면 곳곳에서 사고가 반복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큰 네. 무너져갖고 뭐 비사이 걸려갖고 뭐 차들이 와갖고 경찰들하고 네. 차를 막고는 막 그랬죠. 아 날마다 해마다 위험하죠. 뭐 이제 돌이 떨어지니 차들이 막 돌을 끌고 막 물기를 머금은 지반이 약해지고 무거워지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폭우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사태가 보통 강우 후반부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행 강우에 의해서 토양이 충분히 포화된 상태가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우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사태는 땅이 울리거나 비탈면이 갈라지고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전조 증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 실제 산사태로 발전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예방이 최선입니다. 도심 여기저기에 있는 이 같은 주택가 축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큰 비가 내리면 언제든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된 후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시기. 산사태와 낙석, 축대 붕괴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지나가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질병들이 있습니다.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같은 물을 통한 감염병인데요. 각별히 조심해야 할 질병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같은 장염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이 질병들의 특징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때문에 발병한다는 것인데 수인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질병에 감염되면 설사나 복통, 구토, 심하면 고열이 발생하고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주 가까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된 있던 환자들이 이전과 증상이 나타나서
복통이 있고 구토를 하고 또 설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환자들이 이제 배설물들이 또 2차적으로 또 오염을 일으켜서 수인성 질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나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오염되기 쉬운데 오염된 물을 직접 접촉하거나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먹는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회 같은 날 생선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선이나 육류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도록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씻어서 껍질을 벗겨 먹도록 합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한데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섬세하게 닦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전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태풍이나 장마가 끝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물이나 식품이 병원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가 중요하고요. 또 조개류나 이런 날 음식들은 충분히 익혀 먹기, 그리고 안전한 물 마시기, 그리고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기, 그리고 이제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이런 수칙들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발병률이 높은 수인성 질병. 위생관리에 조금만 더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빈 뉴스 사경입니다. 태풍 미탁, 올해 들어 7번째, 올가을에만 3번째 태풍입니다. 과거에도 기습적인 태풍으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링링에 이어 2주 만에 불어닥친 타파, 여기에 또다시 미타까지 한 달 새 세 번의 태풍이 한반도를 향했습니다. 가을 태풍이 많은 이유는 뭘까? 사실은 온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약해지면서 상층에서 보는 강한 바람이 약해진 것들이 이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강한 세력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과 달리 내륙으로 향하면서 차가운 기단을 만나 강풍과 함께 엄청난 비를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역대 태풍 가운데 피해액 순으로만 봐도 5개 가운데 4개가 가을 태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발생했던 태풍 루사는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강릉에서는 하루 최대 870.5mm의 물폭탄이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결국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재민만도 8만 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 역시 역대 최대인 5조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뒤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1904년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센 바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속 60m가 넘는 강풍에 9천여 채의 가옥이 파괴됐고 870개가 넘는 도로와 30개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부산의 해상호텔은 전복됐고 전신주가 뽑히는 등 남해안 일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재산 피해만도 4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기상학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를 가져오게 되고 또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같은 태풍 피해라도 가을에 더 큰 어떤 그 피해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1959년 9월 발생한 태풍 사라는 849명의 사망자와 2533명의 부상자를 기록해 이름이 있는 태풍 가운데 역대 최고의 인명피해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바람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준 태풍은 1987년 7월 셀마로 당시 345명의 사망 실종자를 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올해 역시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가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는 축제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축제 마음껏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태풍과 악연인 부산국제영화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징크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 가을 태풍 미탁이 2일 밤부터 부산에 영향을 주면서 전야제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3일 오전 태풍이 소멸되면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날 저녁에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간 항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해운대와 남포 등 일대에서 85개국 303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데 개막장은 카자흐스탄의 말도둑들 시간의 길, 폐막장은 한국영화 윤희에게가 선정됐습니다. 또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한국영화 걸작 10편을 선보이는 부문도 눈길을 끕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주말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한복문화주간 개막식과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축제는 연기됐지만 온천천 일대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축제는 이번 주말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부산 대학로 일원에서 4일부터 6일까지 금정거리 예술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축제로 공존과 일탈을 통해 예술로 취하는 거리를 주제로 69팀 130회에 달하는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부산 대학로와 부산 대역 앞, 부산 대학로 보세골목 등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 각 거리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달콤한 빵, 향긋한 커피, 즐거운 문화를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아래에서 즐기는 라라라 페스티벌에서는 금정만의 특색 있는 커피와 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도 10월 첫째 주 열릴 예정이었던 축제들이 대거 연기됐습니다. 남강 유등축제는 2일과 3일 문을 닫고 4일 재개장하고 경남 산청 한방 약초 축제 역시 2, 3일 휴장 이후 4일 다시 문을 엽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주말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보된 만큼 다양한 테마의 축제를 마음껏 즐겨도 좋을 듯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우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모두 2만 4천여 건이었고 이에 따른 과태료는 1,118억 원이었습니다. 부산은 2,033건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는데 2016년 220건, 2017년 265건이던 것이 2018년 1,040건으로 4배가량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508건이 적발됐습니다. 복합 할증요금을 받지 않는 이른바 운정택시가 통영에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개인택시와 택시업체 등과 복합 할증제 폐지 협약을 맺은 통영시는 전체 택시 660대 중 377대를 이번 달부터 운정택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통영 지역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시군 경계지점을 넘어설 경우 요금의 31%를 할증요금으로 받아왔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인도 해군 잠수함 프로젝트에 도전합니다. 인도 해군 잠수함 프로젝트는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일환으로 약 7조 8천억 원이 투입돼 6척의 해군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입찰에는 대우조선 외에도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스페인 등 다양한 국적의 조선사에서 수주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지역 2020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 마감 결과 평균 3.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산교육청은 465명 모집에 1,64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11.89대 1, 초등학교 교사 일반 모집은 2.0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4.3%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85.9%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